처음으로 가장 행복했고 진짜 사랑이라고 느꼈던 어? 유일한 남자가 이 사람이다. 전주에 이런 것도 있었어? 좋지. 나도 여기 되게 좋아하거든. 자기가 좋아할 줄 알았어. 기특한데 역시 나랑 잘. 앉을까? 응. 자기야, 우리 사진 찍자. 그럴까? 응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잘 나왔어? 응. 오. 오빠랑 이런 데 있으니까 진짜 영화 같다.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, 오빠. 그러게. 이쁘다. 오빠? 어, 너. 뭐야? 뭐가? 좋은 걸 어떡해. 나도 사랑해. 오빠? 2년만인가? 다시 만나면 할 얘기 진짜 많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. 분명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. 잘 지냈어? 응, 똑같이 지냈지. 오빠는? 나도 뭐 그냥 그럭저럭 지냈지. 내 얘기 들을까 싶어서 애들한테도 가끔 연락했었는데. 제주도는 여행 온 거야? 그치? 근데 오빠는 여기 어쩐 일이야? 아, 나는 너무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제주도로 발령 신청했어. 그래서 주말에는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고. 그래, 그때는 그렇게 일만 하던. 그래서 나 되게 많이 변했어. 그러게, 좋아 보인다. 단 거 여전히 좋아하네. 만나는 사람은 있어? 있었는데 없어 지금은. 그런 걸 물어봐. 아니, 그냥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. 너 외로움 많이 타잖아. 뭐래, 이제 와서 아는 척 하지 마. 미안,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나 봐. 그래도 우리가 3년을 만났는데 관심사도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해서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했네. 우리가 잘 맞긴 했었지. 내가 오늘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줄게. 아, 그냥 원래 다 이렇게 만나보는 거지. 그럼 만나봐. 혹시 이슬 씨 맞나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오래 기다리셨어요? 아니에요. 저도 방금 왔어요. 혹시 학교 과는 어디세요? 저 컴공과. 그럼 막 코딩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? 네, 거의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. 아, 진짜요? 네. 그럼 보통 뭐 어떤 걸 좋아하세요? 저 전시회랑 한복 좋아해요. 그러면 저랑 한옥마을 같이 놀러 갈래요? 한복도 입고. 진짜요? 좋아요.
그럼 뭐 싫어하는 음식 같은 건 있으세요? 저 케찹을 안 좋아해요. 토마토 케찹. 그래서 간장튀김도 막 그냥 먹고 그래요. 아, 진짜요? 케찹 싫어하는 사람 처음 보시죠? 네, 케찹 싫어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봐요. 저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. 진짜요? 네. 거짓말 아니죠? 진짜요? 네. 가장 정답 같은 사람이었는데. 첫 만남부터. 누구 오기로 했어? 준기가 오기로 해서. 아, 준기. 걔는 잘 지낸대? 그냥 뭐 똑같지. 나 이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다. 그래. 잘 찾아왔네? 아,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. 아. 안녕하세요. 그래. 오랜만이다. 잘 지냈지? 네. 오랜만이에요. 근데 어떻게 형이 제주도에 있어요? 목포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? 그냥 뭐 사정이 있어서. 괜찮아? 그럼 우린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. 그래. 잘 지내. 너도 잘 지내고. 가자. 저기 이슬아. 제주도에는 언제까지 있어? 가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? 생각해 볼게. 그래. 생각해보고 연락 줘. 분명 나를 가장 슬프게 괴롭혔던 에러였는데 왜 난 흔들리는 걸까? 뭐, 아이고, 열이 아직도 부드럽네. 얼른 죽 먹고 약 먹자. 자, 아플수록 많이 먹어야 돼. 잘 먹겠습니다. 언제 체크했다니까? 나 못 믿는 거야? 오빠, 얘랑 곧 사귈 것 같아. 진짜? 100%야. 영화 봐, 빨리. 뭔데? 자, 취업 선물. 이슬아. 빨리 꺼내봐. 와, 진짜 예쁘다. 해봐.
너무 잘 어울리네.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가장 정답 같은 사람이었는데. 뭐야? 뭐가 좋은 걸 어떡해?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, 오빠. 내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줘. 우리 매년 기념일마다 여기 같이 오자.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순간들이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변했고 그 변수는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.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째서 그때의 행복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? 내가 사진 찍어줄까? 괜찮아. 아, 내가 또 사진 기가 막히게 찍는데 정말. 자, 찍는다. 웃어봐. 김치. 아, 나 안 찍을래. 아휴.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? 뭐, 안 괜찮을 이유가 있나? 야, 근데 어떻게 이런 데서 형을 다 만나냐? 응? 그러게. 세상 참 좁다. 이러다가 막 나도 경진이 만나는 거 아니야?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. 아, 그럼 좀 이렇게 웃던가. 너 지금 표정 완전 이래. 야, 파이나 먹어. 오빠를 만날 때만 해도 정답을 알 것 같았는데 이젠 정말 모르겠다.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? 나도 전주로 같이 가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표 끊어볼까? 아, 아니야, 괜찮아. 피곤해 보인다. 얼른 들어가서 쉬어. 안 피곤한데. 알겠어. 다음 주에는 내가 꼭 전주로 갈게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얼른 가 이제. 가. 오빠. 많이 피곤해? 아, 괜찮아.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?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좀 정신이 없네. 아, 진짜? 그럼 이번에도 전주보다? 나 전주영화제 오빠랑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. 아, 미안. 이번 주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. 다음 주에는 가능할 것 같아. 그거 다음 주면 끝나. 오빠랑 가는 거 아끼던데. 아, 그래? 내년에는 꼭 같이 가자. 내년에는 미리 연차 내볼게. 매번 못 보러 와줘서 고마워. 조심히 들어가고 도착하면 연락해. 응, 도착하면 연락할게. 어, 늦겠다. 얼른. 사랑해. 응, 사랑해. 아침아,